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처음 시작 부분이었고요. 3계 혼귀, 동귀, 일심 부분을 지난번에 얘기를 했어요. 3계가 욕해 새끼 부새끼 이 세상이라고 했죠. 이 세상 3계가 혼귀, 혼란스럽게 일어난다. 세상이 혼란스럽게 일어나지만 이게 동귀 일심이다.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이 아주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게 벌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마음에서 나왔다. 본래 나온 것이 한 마음이기 때문에, 일심이기 때문에 돌아갈 자리도 돌아가는 그 자리도 일심이다. 3계 혼귀, 동귀 일심 했고요. 오늘 이제 전불 후불 이심전심 불림 문자 이렇게 나와요. 이제 선의 기본 뭐 뜻, 우리가 이제 선은 뭐냐 물어보면 이심전심 뭐 불림 문자 뭐 교회 발전 이런 식의 견성성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중요한 두 마디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달마 혈맥론에서 이렇게 이심전심 불림 문자 이게 이제 선에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 전불 후불이, 그러니까 앞부처나 뒷부처 이 말이 이제 전불 후불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선의 어록 같은 데 보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은 이제 뭐 진짜로 앞부처가 따로 있고 뒷부처가 따로 있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금까지 이 불법을 전하셨던, 불법을 펴셨던 일체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들께서 먼저 이렇게 이해를 새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깨달은 분이나 뒤에 깨달은 분들이 모든 부처님들이 모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이다. 이심전심이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 것이지 문자를 세우지는 않았다. 불림문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동안 이 법을 전하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모든 분들은 어떻게 이 법을 전하느냐? 어떻게 이 법을 전하느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 물론 이제 어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도 말로써 이 법을 전하셨어요. 부처님은 그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마음 이해가 가죠. 처음 깨달음 얻으시고 나서 와,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할까? 당연히 이해 못한다, 이건.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야, 이걸 어떻게, 내가 또, 말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하지, 이거를? 이거 말 아닌 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건데, 말로 표현했다 하면 분별이 돼버리고, 또 모양이 돼버리고,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 말로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말로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납득을 할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에 하셨다고 경전에 나오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또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별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되는 것들은 뭐 모양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분별되는 거니까 뭐 큰 거에 비해서 작은 거를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거 저거 하고 이렇게 딱 들어서 이렇게 가리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거나 저거면 이거다 아니면 저거다 해서 이렇게 딱 가리켜 보이면 되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 불이법이니까, 전부니까 삼라만상 그 전체가 통으로 이 불이법인 이걸 가리키다 보니까 어떻게 뭐를 가리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있어야 그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말을 설명을 하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든 입을 벌렸다 하면 전부 다 이거 아닌 게 없고 이걸 딱 직진심하기로 따진다면 무슨 말이든 이거 아닌 게 없고
팔만 대장경을 떠나서 국어사전 하나 갖다 놓고 첫 글자에서부터 끝 글자까지 전부 다 읽는다 할지라도 어떤 말을 하나 해도 이거 아닌 게 없고 어떤 행동을 해도 이거 아닌 게 없고 법을 직진심한다? 법을 직진심하는 게 뜰앞에 잣나무 이것만 법을 직진심한 것이냐? 죽비를 탁 들어보이는 것만 법을 직진심한 것이냐? 손가락 하나를 딱 드는 것만 법을 직진심한 것이냐? 법을 직진심하기로 따진다면, 스님이 걸어 들어오는 그 순간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직진심이고, 삼배하는 그 순간이 하나하나 다 직진심이고, 물을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온매무새를 가다듬는 준비됐나요?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말하는 여기서 전부 다 직진심하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직진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세수하고 밥 먹고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곳으로 오는 그한 걸음 한 걸음이 호흡 하나하나가 하늘에 떠 있는 구름, 바람 뿐 아니라 이 빌딩이나 지하철이 오고 가는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직진심 아닌 것이 없다. 마음에서 드러나지 않은 게 없어요. 아까 앞에 말했던 동기일심, 한마음에서 나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일체 유심조거든요. 이게 우리 분별의 눈으로 보면 이것저것 다르고 서로가 다 다르게, 모양을 쫓아가면 다 다르지만, 모양 이전에 그 나온 자리, 동기일심하는 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이게 전부 다 한마음 아닌 게 없어요. 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법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란 말이에요, 말로. 눈이 눈을 어떻게 보느냐 말이죠. 이미 자기인데, 이미 부처인데, 이미 이것인데, 이걸 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쪽에 있는 물결이, 이렇게 물결이 치고 저쪽에도 물결이 쳤어요. 이쪽에 있는 물결이 저쪽에 있는 물결한테 이쪽에 있는 물결이 물이 뭐야, 물이? 난 물을 깨닫고 싶어. 나는 파도인데 이 파도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파도가 나의 진짜 본래 면목은 뭐지? 나는 진짜 누굴까? 부처님은 내가 곧 바다다.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의 바다다. 한마음이다. 일심이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바다지? 나는 이 파도인데, 난 이렇게 잘생긴 파도잖아. 너는 못생긴 파도잖아. 그이 친구한테 묻습니다. 야,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니? 하고 물어요. 그럼 이 친구가 얘한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야? 내가 바다라는데 어떻게 내가 바다지? 뭐가 바다야? 도대체 내가 왜 바다고 뭐가 바다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손을 하나 딱 들어보여요. 파도의 손을, 파도로 만들어진 손을 하나 딱 들어보이면서 이게 물이지, 이게 바다지 하든 자기 온몸으로 이게 지금 바다잖아 하든 이 친구를 가리켜 보이면서 이거 바다네 하든 여길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여길 가리키든 전부 다 파도는 그대로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가 스승에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부처가 내가 너한테 말해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너가 믿을까 의심스럽다. 너가 믿을 수 있겠느냐? 아, 스승님 말씀인데 안 믿겠습니까? 가리켜만 주십시오. 뭐가 부처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믿을 수 있지, 믿을 수 있습니다. 네가 부처다. 이 파도가 가리킨단 말이에요. 네가 물이다, 네가 바다다 하고 그 여기를 가리켜야만 바다겠어요? 자기를 가리켜도 바다죠. 무엇을 하든 직진심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모양이 전부 다 모양 그대로 바다니까. 삼천 대천세계의 이 삼계 혼기한 이 삼라만상 일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 하나란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드러난 거예요. 마음 하나에서 인연따라 나타난 것처럼 보이고,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가섭존자만이 부처님께서 꽃 한 송이를 이렇게 들어 보였는데 가섭존자만이 빙글에 웃었다고 하죠. 그걸 이제 이심전심 여마미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인 꽃을 그 꽃이 뭐냐 하면 바닷물로 만들어진 부처님이 바닷물로 만들어진 꽃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꽃도 뭐가 만들었어요? 바닷물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선에서는 밀가루의 비유를 들어요. 밀가루 반죽의 비유를 들어요. 이 세상 지구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밀가루 반죽으로 사람도 만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하늘 구름 바람 전부 다 온 우주 전체가 밀가루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밀가루로 만든 사람이 이 깨달은 밀가루로 만든 사람은 이게 전부 다 밀가루인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 밀가루로 만든 사람은 몰라요, 이게 밀가루인지. 이건 나고 이건 너지. 이게 어떻게 밀가루야? 어떻게 네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야?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너는 키가 크고 남자고 나는 키가 작고 여잔데? 어떻게 네가 나랑 똑같니?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 밀가루는.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너랑 나만 둘이 아닌 하나가 아니라 하늘, 바다, 구름, 빌딩, 땅, 산과 들과 우주와 온 천지 밀가루 아닌 게 없어. 만들어진 건 이건 모양이 아니야. 이 모양이 그대로 밀가루야. 그렇게 하면 이 친구는 왜 모를까요? 본인이 밀가루면서도 밀가루인 줄 모르는 이유는 지금까지 밀가루인 본성을 보지 못하고 본바탕을 보지 못하고 모양만 봤단 말이야. 모양. 밀가루가 빚어진 모양. 예쁘게 빚었는지 못나게 빚었는지 사람 모양으로 빚었는지 빌딩으로 빚었는지 그 모양만 쫓아가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원천 소스 밀가루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양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모양만 보고 살았단 말이죠. 모양이 나온 그 당처를 보지 못하고 그 당처는 뭐 어떤 당처예요? 당처랄 게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나온 자리는 양자 물리학에서도 그래요. 텅 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어떤 양자 스프적인 상태 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양자 스프라는 말은 그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지 않은 어떤 그냥 가능성의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무엇이든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 텅 빈 공의 상태로 있다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데 여기서 인연 따라 무언가가 탁 만들어져요. 근데 인연 따라 만들어진 건 실체가 없어서 거기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실체가 아닌데 인연 따라 드러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인연과 이 인연을 가지고 제가 없는 데서 유에서 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없는데 인연이 화합하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 있는 거에 우리가 실체화시켜서 진짜 있다라고 집착해서 그 있는 것 때문에 그거 실제로 있다고 여기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여기 그냥 이것뿐이에요. 여기는 소리가 없어요. 이 나무에도 소리가 없어요. 나무는 나무고 이 종이 컵받침은 종이 컵받침이에요. 그냥 제 손은 제 손이에요. 공기는 공기예요. 근데 여기서 나무도 아니고 종이 컵받침도 아니고 제 손도 아니고 공기도 아닌 여긴 전혀 없는 무언가를 인연이 화합하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나무도 아니잖아요. 이 소리는 나무도 아니죠. 컵받침도 아니죠. 제 손도 아니에요. 제 의지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인연이 화합하니까 제3에 아무 전혀 없었던 게 갑자기 이렇게 결과로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없는 데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고 해서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하고요.
허망하게 생겼다, 허망하게 사라진다고 하고요. 여기는 실체가 없다 그래요. 비실체성.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 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잖아요. 잠깐 생겼지만 생긴 바가 없어요. 생겼는데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에 여러분 집착할 필요 있습니까? 집착할 필요 없죠. 이거 취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죠. 이거 그렇다고 듣기 싫다고 막 신경질을 낼 필요도 없죠. 근데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요. 어떤 소리는 너무 더 듣고 싶어서 자꾸 해주세요 하고, 어떤 소리는 듣기 싫어서 심지어 정신병까지 걸리잖아요. 이런 소리가 요 위에서 계속 들리면 윗집 사람을 칼득을 쫓아가기도 한다니까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소리를 내가 실체화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 인생에 진짜 있는 것처럼 창조가 돼버리고, 그게 진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창조가 되고요. 그걸로 인해 칼부림까지 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렇게 실제화 된단 말이에요. 관념에 의해서.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가진 칭찬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라고. 괜히 기분이 좋다니까요? 막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니까요?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막 험담을 하면서 막 욕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님이 한 말이기 때문에 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저 스님이 뭔가 알 건데, 알고 하는 말이겠지? 하고 막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라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 어떤 소리 파동일 뿐인데, 내가 관념으로서 그 소리에 심각성을 부여한 거예요. 여러분, 스님이 여러분한테 가서 망하겠는데 이러면은 이러는 거 하고, 저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애가 아줌마 망하겠는데요 하는 거 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관념으로 스님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저런 말을 했을 거야 하면 그 말이 나에게 엄청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초등학생이 하면은 지금 뭣도 모르는 애가 뭘 한다고 하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똑같은 스님이더라 할지라도 저 스님을 내가 안 믿는다. 저분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내가 폄하하는 스님이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안 믿겠죠. 근데 내 마음에서 영향력이 있다라고 내가 의미 부여한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엄청 상처받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요, 한 방에 훅 가게 만드는 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봤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서 갑자기 여러분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 간단하다니까요. 실제로 이거를 써먹는 나쁜 놈들도 있고요. 전 그것 때문에 알았죠. 아니, 어떤 도인 행색을 한 사람이, 털도 막 나고, 이렇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뜬금없이 지나가다가 집에 불쑥 들어와서 그러더래요.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하면서, 머지않아 죽는다고. 머지않아 죽을 인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니겠어요? 도인 행색을 한 사람이 뜬금없이 찾아와서 당신 곧 죽겠다.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휙 나가는, 빠르게 나가지도 않고 슬금슬금 나가더라는 거그 말하고, 그럼 이 사람 어떡하겠어요? 붙잡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하고 저걸 하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입에 못 담을 정도의 얘기를 했다니까요, 진짜. 저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저런 걸 했는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죠? 하고 제가 반문을 했더니, 그때는 그냥 진짜인 것 같았대요. 근데 지금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네요. 정말 어이없는 말이네요. 그러면서 막 분노를 하시는 것도 이제 아니까, 이제. 여러분한테 누가 와서 약간, 아니, 어떤 분이 와서,
단명이 업이다. 곧 죽겠다. 이래보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꼭 스님 같은 분이 아니라도 여러분한테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죽을 병이다 이러면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다음 주에 다시 다른 큰 병원 가서 진찰했는데 오진이었다. 그 오진인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 얼마나 완전 지옥이죠. 완전 지옥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얄팍해요. 금방 깨뜨려져요. 근데 그게 뭡니까, 다? 인연이 화합한 거잖아요. 인연이 화합한 거잖아요. 내가 의미 부여한 거잖아요. 내가 의미 부여해 놓고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부여해 놓고 그 사람의 말에 내 스스로 휘둘리기를 자청했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다 이와 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의미 부여하기는 여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근데 여기다가도 사람들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집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럼 어떤 시골 어르신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니까요? 자꾸 뭔 소리가 딱딱하고 난대요. 그럼 뭐 그냥 낫겠죠?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뭔가 이 집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더란 말이죠. 그 여기 옛날부터 센터라던데, 이런 터에서는 어지간한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다던데, 그냥 집 사서 들어간 건데, 거기 뭔 센터가 있고, 모르겠어요. 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모양을 따라가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듯이. 아니, 모양의 세계에는 그런 게다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제가 하는 말은요, 모양의 세계를 싸그리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데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은 좋은 땅, 나쁜 땅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 불이법인데, 좋은 터, 나쁜 터가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은 다 부처인데. 그런데 현상 세계에서는 다 나뉘어지죠. 근데 우리는 이 현상 세계에서 다 나뉘어지는 그것만 알며 살았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이 한마음에서 드러난 모양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뭐 이런 소리는 듣기 싫고, 부드러운 소리는 듣고 싶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은 싫고, 저런 사람은 좋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쫓아가면서. 그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본래 부처인 측면은 관심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양의 세계에 살게 되면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인연 따라 이렇게 생겨난 걸 가지고 의미 부여를 해서 내가 부여한 의미에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승자박으로. 무승자박으로. 자기가 자기를 묶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묶습니다. 뭔 도사 같은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진짜인 것 같은 그 마음 누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이 세상에는요, 그 의미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이 본질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미 부여하는 거에 되게 심각하게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게 우리 삶의 전부예요, 전부. 그 어떤 시그널? 그런 거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거기 걸려 넘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일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자기가 의미 부여를 해놓고 나서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그 제가 이것 때문에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거 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떨 필요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세요. 얘기를 해드려도 못 믿어요. 어떤 분들은 못 믿어요. 자기 생각이 만들어 놓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미신을 믿으면서 미신에서는 그걸 하면은 큰일 나. 예를 들어 뭐 옛날 선앙당 문을 열면 안 된다.
뭐 선앙당에 가서 뭐 어떻게 하면 너큰 천벌 받는다.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다 쳐요. 그럼 본인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해 내려오는 미신? 이거에 의하면 자기는 큰일 날 짓을 한 거예요. 걸려 넘어져 있다가 제가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선앙당에 뭔 선앙당이 있어요? 나무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겉모양에서는 뭐 선앙당도 있을 수 있고 뭐다할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그냥 나무예요. 나무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는 자기가 부여하는 거지. 의미는 자기가 부여하잖아요. 물론 이제 모양의 세계에 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스님이 몰라서 그래요. 나무도 작은 나무는 영혼이 좀 별로 없거나 이렇지만 큰 나무 몇백 년 오래된 나무는 그 나름의 영혼이 있어요. 그건 함부로 베도 큰일 나요. 이거를 실체화시키면서 이 관념을 실체화시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이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양 너머를, 모양 이전을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양의 세계에서는, 인과의 세계에서는 모양의 세계는 인과의 저촉을 받아요. 모양의 세계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미신이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싸그리 무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을 알면 그건 그거대로 어떤 그 마을의 풍습이라면 그걸 지켜주는 게 도리죠. 지켜주고 한다. 그러나 근원에서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자유롭겠죠. 그걸 존중해주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하나 예를 들기 뭐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혹은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특정한 문화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미신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두려움에 떨며 사는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거의 오죽하면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도 하도 오랫동안 그게 맞다라고 딱 익혀왔으니까 못 놓더라고요. 이 차별의 세계, 이 법은 이심전심할 때이 마음은 이 차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양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양의 세계는 실제 의미라는 게 없는데 자기가 의미를 붙여요. 특정 문화에서 특정한 의미를 붙인단 말이에요. 불상에다가 의미를 붙이잖아요. 불자들은 거룩하다, 성스럽다, 뭔가 뭐 가피를 내려주신다, 뭐 이런 의미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를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 그걸 깨라고 불교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다나천년선사는 불상을 나무 목불을 그냥 도끼로 쪼개다가 불을 떼고 뜨끈뜨끈하게 산단 말이에요. 또 옛날에는 법당 중앙에 이렇게 성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보살상이라든지 문수보살상이라든지 이런 걸딱 부처님처럼 모셨단 말이에요. 법당에 오자마자 큰 스님께 인사부터 드리는 게 아니라 오자마자 그 불상, 보살상, 목 위에 올라앉았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또 스승은 저 녀석이 아주 천연하구나.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던 그 낙차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본 뜻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부처라는 것도 상이잖아요. 상, 모양이잖아요. 존중하는 거죠. 부처님을 존중하고 삼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다가 만약에 여러분 아들, 딸을 데리고 절에 왔는데 놀러 왔어요. 근데 아들이 뭔 모르고 엄마가 밖에 나가 스님하고 얘기하고 있는 동안 절에 가서 막 법당 올라가 뛰어놀다가 부처님 이러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 딱 깨뜨려 먹었어요. 아, 돈은 둘째치고 부처님 손가락을 깨뜨린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속에서 부처님 몸에 훼손하는 죄,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이건 오욕죄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죄, 이건 오욕죄 중에 하나거든요. 엄청 두려움에 떤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부처님 몸에 피를 낸 거예요? 아, 플라스틱 하나, 이 플라스틱에 금방 깨졌겠죠 아마.
돌이든지 그 플루트가 하나 나간 거지. 부살님, 아이가 부처님 깬거 아니에요. 그냥 플라스틱 하나 깨뜨려 먹은 거예요. 그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그 생각하면서 막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된다. 물론 절에 이게 좀그 깨뜨린 거 어떻게 다시 해야 되니까 좀 그건 어떻게 좀 들겠지만, 근데 심리적으로 그렇게 부담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의 세계. 모양의 세계에 걸려 들어갈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전부 다 자기가 의식으로 만든 거예요, 의식으로. 그러니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가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성직자. 아, 이런 말이 진짜 참 어찌 보면 현실에선 우리가 그렇게 성직자라는 것을 이렇게 현실에선 그뭐 나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성직이 있다는 말 자체가 비종교적인 말 아니에요? 어떻게 성직이 따로 있고 속된 직업이 따로 있겠어요? 어떻게 성직이겠어요? 뭐 출가했다고 그게 성직이에요? 성스러운 직이면 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성스럽지 못한가요? 부처님께서 명확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목사, 신부, 스님이 됐다고, 바라문이 됐다고, 성스러운 게 아니다. 바라문이라고 성스러운 게 아니다. 진정한 성스러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행위에서 나온다 이랬어요. 출가인이라고 무조건 성스러운 게 아니고, 바라문이라고 무조건 성스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위가 성스러우면 성스러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행위가 삿되면 아무리 스님이고 아무리 바라문이라도 그 사람은 삿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직자다, 수행자다, 스님이다라는 것은 이제 불법승 삼보 이러잖아요. 승보. 승보는 무엇이 승보일까요? 내가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겠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야 말겠다 하는 간절한 발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뿐이 아니라 일체 중생을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하도록 해주겠다 하는 이 발심. 발심이 있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스님이죠, 승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은 승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서산 스님도, 서산 대사가 지금의 시대는, 또 미래 시대는 승복 입은 도적대들이 등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성스러운,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승복 입은 도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그 스님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상을 깨는 자세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수행자라니까요. 내가 공부인이고. 내가 스님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마음에서 그 똑같음이 나와요. 마음에서 승보. 여러분이 승보예요. 불법승 삼보가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알아야 돼요. 스님들만 승보가 아니라고요. 이 법의 본질에서 본다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에 얽매이면 안 돼요, 상에. 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신도님들끼리 서로 욕하는 것보다 신도님들이 스님을 욕하면 더큰 과보를 받는다. 이게 이제 약간 종교의, 종교에서 주로 써먹는 협박이에요. 방편이지, 방편. 아, 스님들 욕하면 더큰 과보를 받는다. 그, 이제, 그러지 말란 얘기죠, 그 말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될수 있으면 그러지 마라 하는 얘기지. 예를 들어, 실제로 스님한테 욕하면 더 큰, 무조건 절대적으로 더큰 지옥에 가고, 제가 저한테 욕하면 덜 약한 지옥에 갈까요? 아, 제가 이제, 누가 이런 질문을 해와가지고, 와, 사람들한테 이 스님이라는 상이 엄청 크구나. 그러니까 스님한테 조금 뭐 잘못한 게 옛날에, 그것도 벌써 옛날에. 그 스님한테 조금 뭐좀 잘못했던 게 이분한테는 평생 막 상처처럼 크게 남아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 스님은 어쩌면 이미 다 끝났고 그 스님 지금 현재 살아있는 분도 아니신데 너무 큰 어떤 그 죄의식이나 상처 이렇게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 스님이기 때문에 더큰 죄의식에 사로잡혔단 말이죠. 그 스님이라는 게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뭐 스님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한 존재에게 내가 좀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한 참회는 할수 있을지언정. 그러니까 그 상을 가지고 평생을 트라우마처럼 안고 있다란 말이죠. 불교의 근원에서는 어떤 차별이 없어요. 삼천 대천세계 삼라만상에 다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불이법은 뭐예요? 둘이 아니다. 평등하다. 똑같은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성이잖아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아니, 나만 독존이라는 얘기를 하시겠어요, 부처님이. 그 나가 누구예요? 이 법신, 비로자나 법신부를 나라고 해요. 여러분의 진정한 본래 면목, 그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풀한푹인 풀한푹이대로, 못난 사람, 못난 사람대로, 잘난 사람, 잘난 사람대로, 잘났다, 못났다라는 분별 없이 모두가 존귀하단 말이에요. 그 존귀함은 그 어떤 걸로도 훼손될 수 없어요. 동등해요. 완전히 동등해요. 출제가가.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동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남자, 여자가 완전히 동등하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불자지만 행동이 영 별로인 사람보다 교회 성당 열심히 다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정말 진짜 거룩한 삶을 사는 교인들, 천주교 신자분들 계세요.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그러니까 종종 그런 분들 뵙잖아요. 이렇게 물론 이제 교인분들, 천주교 분들 중에도 이렇게 오히려 성직자분들인데도 오히려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신도님들이신데, 천주교, 기독교 신도님들이신데 정말 와, 정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저렇게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일 때가 있어요. 편협하지도 않으면서 정말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존중과 배려와 사랑 이런 것들이 삶 속에 쫙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불자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아주 정말 열심히 간절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게 너무나도 아름답죠. 이게 삶이거든요, 불교는. 불교라는 이름 모양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를 통해, 이 깨달음을 통해, 마음 공부를 통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어떤 삶으로 구현될 것이냐, 얼만큼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고 삶으로 되돌아와서 살 것이냐, 이게 방점이 찍혀 있거든요. 내가 불자라서 내가 계를 받았느냐, 법명이 있느냐, 뭐, 내가 절에 가서 얼마를 시주했고, 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자신의 삶이 괴로움 없는 삶을 사느냐, 이게 불교인이 아니냐를, 마음 공부 진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알수 있거든요. 그 여기는 불교가 없어요. 종교가 없어요. 성당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종교 없으면서 혹은 이슬람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랑을 나누면서 자기도 마음이 되게 자유롭고 어디도 걸리지 않고 그러며 산다면 그 사람은 종교가 불교가 아니더라도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또 이게 이제 요즘에 트렌드예요. 서양은 이미 벌써 그렇게 돼서 뭐 유대교는 얼마나 그 당신 종교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강해요. 근데도 유대교이면서 실질적으로 마음 공부, 불교 공부를 하는, 수행을 하는 사람을 뭐 주부라는 신조가 있을 정도로 한두 명 정도가 아니라 현상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종교는 유대교지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위대해서 이걸 내 삶의, 내 현실의 공부로 삼는다. 기독교면서 불교 수행을 하고 천주교면서 불교 수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인제는 말 그대로 종교도 융합 통섭이에요. 왜? 사실은 종교라는 틀은 그 종교가 아니에요. 정말 종교라면 모든 틀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인데, 이 불이법인데, 이 마음 하나뿐인데, 마음 안에서 모든 게 나왔는데, 이건 다 모양일 뿐이에요. 십자가, 교회, 이게 다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이잖아요, 모양.
십자가가 딱 있다. 이게 부처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가 모든 모양이 다 부처인데요. 이 십자가면 파도 아니에요? 파도? 바다 위에서 나온 파도 아니에요? 파도가 십자가로 쳤든 만자로 쳤든 똑같은 바다인데. 절은 성스럽고 뭐 교회는 성스럽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모양이에요, 모양. 모양의 세계를 쫓아가면 우리는 좋고 나쁜 거, 옳고 그런 거에 막 끌려다녀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모양의 세계에 살다 보니까 모양을 완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지만 그 모양을 다 존중해주고 살되 그 근원이 아, 텅비 공화구나. 그 사실을 딱 알고 있으면 끌려다니진 않아요. 그게 나를 괴롭히진 않아요. 괴롭히진 않아요. 아, 실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공에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몸도 이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이거예요. 여러분 느낌, 감정, 생각, 자기 가치관, 의지, 의식 전부 다 이거예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 거예요. 쥘게 없어요. 근데 특정한 생각을 딱 쥐고서 나는 보수주의자야, 나는 진보주의자야, 나는 불교 신자야, 뭐 이런 걸 하나 딱 쥐어놓고 이거에 누가 나의 공격하면은 막 공격당한 것처럼 막 분노하잖아요. 이건데. 얘가 왜 분노를 해요? 인연 따라 왔다, 인연 따라 갈 건데.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이거랑 똑같지 않아요? 욕설이 왔다가 갔어요. 근데 왔다 간 욕설이 나예요. 욕설이 왔을 때온줄 알고, 욕설이 갔을 때 떠나간 줄 아는 여기서 욕설에 훼손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또 칭찬 들었을 때막 기분 좋아요? 칭찬이 떠나가면 아, 또 칭찬 듣고 싶어요? 그런데 칭찬이 왔을 때, 갔을 때, 여기 훼손되지 않는 여기서 욕이 온 줄도 알고, 칭찬이 온 줄도 알고, 욕이 간 줄도 알고, 칭찬이 간 줄도 알고, 여기서 늘 변함없이, 움직임없이 욕도 받아들이고 있고, 칭찬도 받아들이고 있고, 또 왔으면 좋겠다고도 얘기하고, 오지 말았으면, 욕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도 느끼면서, 그 모든 것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느냐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느 바탕에서 일어난 말이에요. 왔다가는 그 소리가 나냐. 감정, 우울함이 왔다, 갔다. 기쁜 일이 왔다가 갔다. 그럼 그 우울함이 나냐? 우울함 왔다 가는 손님이잖아요. 나는 우울해가 아니죠. 나는 가난해? 나는 부자야? 그게 아니죠. 부자나 가난은 왔다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자일 때든 가난일 때든 상관없이 부자가 왔다 가는 걸 목격하고 목격하는 자가 따로 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걸 여기서 그냥 가난이라는 분별을 일으키는 그놈이 여기 늘 변함없이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부자 가난은 왔다 가는 거지만, 그 왔다 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여기서 부자인 줄도 알고, 가난한 줄도 아는, 변하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딱 자기 주인공이 여기 있으니까 그놈이 우울한 줄도 알고, 우울함이 떠나간 줄도 알고, 내가 10대다 하고 알고, 내가 20대구나 하고 알고, 내가 성공했구나 하고 알고, 실패했구나 하고 알고. 그 왔다 가는 건 전부 다 모양이잖아요. 부자라는 모양이 왔다 가고. 그것도 실제 그것도 부자가 진짜 왔다 가는 것도 아니죠. 내 관념에서 부자죠. 실제 부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뭐 법회 때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관념이 부자예요. 관념이 실제 부자나 가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픈 밥 먹을 뿐이에요. 부자도 밥 먹고 가난한 사람도 밥 먹어요. 그냥 먹을 뿐이에요. 근데 생각으로 먹으면서 난 이거밖에 못 먹고 하고 비참한 생각을 가지고. 난 돈이 없으니까 더 먹고 싶지만 못 먹고 하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먹으니까 그런 거지.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배고파서 먹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옛날에 비해서 욕망 같은 게 많이 좀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식욕 같은 것도 옛날에 막 맛있는 거 먹어야 됐다면 뭐 그냥 먹으면 돼.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냥 뭐든. 근데 입에는 잠깐 달지 몰라도 몸에 안 좋은 걸막 먹는 것보다 어차피 먹으면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데, 기왕이면 뭐 맛이 별로 없어도 그 몸에 좋은 거? 그냥 오이를 하나 잘라 먹어도, 홍당무를 잘라서 그냥 씹어 먹든, 양배추를 그냥 잘라서 그냥 찍어 먹어도, 사과 하나를 먹어도, 그냥 그걸로 충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뭐, 거기에 막 가공을 한 채로 먹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모양의 세계, 내 관념이 만들어 놓은 모양의 세계,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모양의 세계, 나다 너다 하는 모양, 이 세상 모든 것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하고 막 개념을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모양의 세계에 빠져 가지고 사느라고 모양이 드러나기 이전에 이 그냥 이뿐인 세계, 뿐인 세계,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이럴 이뿐이잖아요. 이거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이게 다잖아요, 그냥. 이뿐이에요, 그냥 이게. 이게 전부예요. 여기 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게 드러났다는 걸또 모르진 않아요. 공적한데 영지. 이걸 안단 말이에요. 이첫 번째 자리에서 아는 이거 이게 다 아니에요. 이게 전부잖아요, 이게. 이게 전부예요. 여기서 두 번째 자리 떨어져 가지고 아이 저 소리 좀 그만 내라. 저 소리 듣기 싫다 하거나 아, 저 소리 더 듣고 싶다 하는 거. 그건 자기 분별이죠. 그냥 뿐이에요, 뿐. 이거는 저 앞에서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경험되잖아요, 사실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하고 주객이 둘로 나뉘어서 경험되지 않지요. 진짜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로 하나잖아요. 하나로 통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지. 그냥 이걸 해석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거예요.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근데 여기다가 우리는 온갖 관념, 이미지, 의미를 개입시켜 가지고 좋다, 나쁘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내 인생이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을 막 개입시켜 놓는 거예요. 모두가 사랑스러워요. 우리들 모두가. 우리들 모두의 그, 욕심과 집착과 욕망과 막 정말 안 좋은 근성들, 뭐, 혹은 이런 아주 안 좋은 모습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도 우리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에서는 아무 일 없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니까요. 부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짜증스럽고 저런 놈들은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나거든요. 좀 측은하고 안쓰럽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그 사람 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그렇다고 그걸 또저 사람은 성격이 나쁘니까 나쁜 놈이라서 내가 어떻게든 바꿔야 돼 하고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또 역효과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사람 불편하지 않는 선에서 작게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조금 더 어떤 좀 따뜻하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수 있도록 내가 좀 기여해 줄 수는 없을까? 저 사람 인생에? 왜? 그게 바로 세상을 밝히는 일이고, 부처를 구하는 일이에요. 나를 구제하는 일이고, 세상을 구제하는 일이에요. 왜? 그, 내가 본그 사람의 단점, 그럼 그 사람, 넌 나쁜 놈이 아니고, 나라는 이 전체적인, 전체 자아라는 이 자기의 한 단점을 바라본 거거든요. 그럼 그것을 치유해주는 걸 통해서 내가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이 얘기를 다 하기 어려우니까
또 안 믿어지니까 보시를 많이 하십시오. 복을 많이 지십시오. 힘든 사람 있으면 구제해 주세요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구제하는 게 자기 구제하는 거니까요. 나와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저놈이 안 좋은 걸 보면은 나는 예를 들어 잘 나가고 있고 나는 부자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요. 이렇게 막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진다 그래요. 뭐 무슨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까 버는 사람은 계속 더 벌고 못 버는 사람은 더못 번다 이런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중생적인 마음에선 어떠겠어요? 나는 집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난내 집값 자꾸 올라가니 난 좋지. 그저 사람들은 집도 없으니까 자꾸 집값이 떨어지니까 더 가난해지니까 아, 저 사람보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부자가 되겠구나 해서 옛날 같으면 되게 좋았다가도 이 진실의 눈을 뜨게 된다면 어떠겠어요? 자기만 우월감을 느낄 것도 없어요. 상대방의 아픔이 바로 내 아픔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조금 더 뭐랄까,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겠죠. 특정한 사람만이 과도하게 막잘 되는 이런 것보다도 모든 사람이 함께 좀잘 됐으면 좋겠다. 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떤 특정한 어떤 정치적인 진영을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냥 보편적인 어떤 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비의 정신, 사랑의 정신. 아, 저들도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속으로, 야, 근데 잘 됐다, 이놈아, 너. 나는 잘 되고 있는데 너는, 난 니네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되지가 않는다니까요. 아, 참 안쓰럽다. 아, 저 사람도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저 사람도 잘 돼야 될 텐데. 아, 상대적으로 나는 잘 됐으니까 난 됐어 하고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그 기쁨? 그 진짜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안타까울 때 내가 아무리 잘 나가도 저 사람도 함께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나가 잘 사는 거거든요. 저 사람도 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여러분 그 IMF 터졌을 때요, 제가 아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형제들 중에 뭐가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IMF 터졌지만 저는 그때 군에 있었거든요. IMF 터졌지만 세상 얘기지. 나는 군에 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상관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IMF 때 제가 되게 바빴어요. 그때 힘들어하는 사람들 워낙 많아서. IMF 때 정말 그 쉽게 말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완전히 그. 근데 주로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사람을 상담 많이 해봤 그런지 몰라도 조금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돈도 없던 사람들이 다돈 날리고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인생 완전히 피폐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또 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제 돈도 나가고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세상은 다 연결돼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잘못돼도 나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보통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더란 말이죠, 이 세상은.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세상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둘이 아니에요. 정말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 나는 그래도 잘 나가니까 오히려 상대적인 더 우월감에 점점 더 높아지는데 괜찮아? 이게 아니라고요. 진짜 나라는 어리석은 아상, 에고에 사로잡힌 사람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근원의 본성에서 본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예요. 그 완전히 하나면 하나는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하나는 하나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가 하나를.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서울에서 서울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줄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그 자기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 가는 방법 자꾸 알려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방법이 없어요. 서울이 어디예요? 자꾸 물어요. 그럼 직진심 해주는 거예요. 서울을 가리켜 보이는 거예요. 여기야. 빌딩을 가리켜도 서울이고, 땅을 가리켜도 서울이고, 서울역을 가리켜도 서울이고, 마포구를 가리켜도 서울역이란 말이에요. 다 서울이란 말이에요. 온천지 다 서울 아닌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요,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통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이심전심이라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인 것이, 불교는 어떻게 깨닫는 것이냐? 부처님 같은, 보세요, 여러분. 인도에서, 불교 역사에서요, 부처님께서 마음을 탁 깨달았잖아요. 딱 깨닫고 나니까, 당신이 깨달은, 내가 깨달아 놓으니까, 깨달은 것을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을 할 수도 있었고, 또 부처님의 위대한 점은, 수많은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도 부처님처럼 이 당신의 깨달음을요, 이렇게 놀랍게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데 부처님은 놀랍게 모든 게 3박자, 4박자, 5박자가 다 갖춰졌어요. 어릴 때 29살 출가하기 직전까지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인도 전역에서 최고의 수학자, 과학자, 언어학자, 모든 최고의 스승들을 다 데려와서 1대1 과외를 받을 수 있었고, 또 특히나 워낙 총명한 분으로 태어났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방 흡수할 수 있었고. 그 모든, 인도는 상당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도 아무리 그런 걸 갖추고 있어도 당신이 왕족이 아니면 왕들이나 그 당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왕자였단 말이에요. 왕족이니까 이미 먹고 돌아가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게다 맞아떨어졌단 말이죠. 방편력이 뛰어나셨고, 어떤 설법의 능력이나 이걸 교리화하는 능력, 이런 게 뛰어나셨어요. 이건 정말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놀라워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참 신기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십이연기, 사성제, 삼법인, 뭐, 이런 식으로 교리화된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중에 부파불교에서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쉽게 말해, 교과서는 그냥 이렇게 쭉 서술하는데, 그 참고서에서 보면은 이걸 막 도표화해가지고 1, 2, 3 해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이건 진짜 법이다. 무상하잖아. 항상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고정된 실체라는 건 없어요. 계속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해 가는 걸 계속 될줄 알고 집착한다면 그 되겠습니까? 그런 괴로움입니다. 나도 변하는 거예요. 나도 계속 왔다 가는 거잖아요. 몸도 왔다 가고, 느낌, 의지, 의식 다 왔다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부파불교 사람들이, 아, 재행무상이란 얘기구나. 재법무하란 얘기고, 일체계고란 얘기구나. 이건 삼법인. 아, 몸과 마음이, 아, 색수상행식이라는 얘기구나. 이건 오온. 오온계공. 이런 식으로 이제 교리화시켰단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이걸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부처님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냥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부처님 처음 오비구를 찾아갔잖아요. 일주일에서 2주일 만에 오비구가 다 아라한과를 증득했어요.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최고의 상수제자였던 마하가섭과 사립을 목건년도 또 만났는데, 그들도 일주일에서 길어야 2주일이었어요. 기본 일주일이나 5일, 뭐 하루 이틀 만에 깨닫는다니까. 다뭐 했어요? 부처님이 명상 가르쳐 줘서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법문했어요. 오비구 교화하는 초점 법륜 그림이 절에 가면 나와 있잖아요. 5명, 스님들 5명 뭐 동그랗게 앉아 있잖아요. 좌선하고 있어요. 법문 듣고 있어요, 부처님. 사성제 8정도 얘기했던 거예요. 법문 듣고 다 깨어났어요. 물론 그러나 부처님께서도 그랬어요. 그 법문 듣고 깨어난 그 아라한들에게도, 너가 지금 공부 다된게 아니다.
너가 부처처럼 되려면 한참을 더 공부해야 된다. 삶 속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섭존자, 그 대단한 가섭존자한테도, 수불이 아난에게도, 야, 너희들이 아무리 아난과라고 해도, 너희들이 나처럼 이렇게 붓다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 쉽게 말하면 도노후 점수예요. 쉽게 말해, 그게. 아라한과를 증득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업습이 남아 있어서 더 갈고 닦아야 할게 많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뭐한 방에 도인된 것처럼 그건 진짜 우스운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제자를 깨어나게 했겠어요? 부처님은 내가 이 마음을 이 선으로 표현한다면 이 마음을 확인했다 보니까 내가 확인한 걸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부처님을 100% 믿는 거예요. 이제 100% 제자들이. 이 공부는요, 스승에 대한 완전한 믿음, 신뢰, 이게 없으면 공부 못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의 성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새로운 현상이죠. 이렇게 유튜브 같은데, 언론 같은 데다가 막 그냥 막 공개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은. 옛날 같으면 소리 소문 없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위험한 얘기니까, 어찌 보면.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만큼 열린 시대이기도 하죠. 부처님이 당신이 깨달은 걸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을 뿐인데, 제자가 어떤 자세로 들어요? 저분은 깨달았고 난 모른다. 나에게 완전히 저분의 하는 말에 완전 헌신한다. 완전 믿는다.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않겠다. 나는 모른다. 하고 완전 하심. 겸손하게 하심하는 마음. 나는 모른다. 하고 그냥 완전 내맡기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공부를 해야 돼, 이 공부는. 그래서 뭐, 재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건 이제 입문하기 전에는 그걸 충분히 해보는 게 좋죠. 근데 이제 내가 딱 들어가서 내가 공부하겠다 맘먹으면 이제부터는 종교예요, 종교. 이제부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 계속 머리로 해석하면서 저 사람의 말이 맞나 틀리나,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린데 자꾸 이렇게 머리로 판단 분별하면서 들으면 공부가 엄청 더뎌요. 당연히 더뎌요. 이해돼야만, 용납돼야만 믿을 거거든요. 그럼 모르는 걸 나는 모른다. 근데 저 사람은 안다. 그난 모르니까 일단 들어보자. 일단 나는 모르니까 맞겠지. 저 사람 말이 맞겠지. 나는 모르니까. 그러고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너무 쉽게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 부처님 당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스승에 대한 믿음이면 끝이, 게임 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이 공부의 반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건이 공부의 전부다. 이랬어요. 전부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처님을 만나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깨어났잖아요. 그러고 끝이었어요. 인도 역사에서. 거의 그때가 끝이었어요. 그 이후 인도 역사에서 막 깨어난 사람들이 막 있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잘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공백이 꽤 오래 됐단 말이에요. 1000년 넘게 공백이 있었다가 6조 해능 시대, 달마를 비롯해서 달마에서부터 6조 해능까지, 6조 해능의 직계 제자들 한 1, 200년 그 사이, 600년, 700년, 800년 그 정도 사이에 부처님 당시에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때에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법문 듣다 깨어나는 언하대오. 법문 듣고 그냥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어요? 이 마음을 본인이 확인한 사람은 이 마음을 자기가 확인한 걸 그냥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심전심으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그냥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려운 수학 공식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는데 본인도 그 공식을 100% 소화를 못했어요. 그냥 외워서 알았어요. 외워서 문제를 막 겨우겨우 푸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자에게 그 공식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근원까지 제대로 알려줄 수 있겠어요? 못 알려줘요. 가끔
스승보다 더 뛰어난, 스승은 대충 가르쳐 줬는데 제자 중에 너무 뛰어난 사람이 어쩌다가 막 가물에 콩 나듯이 한두 명이 그걸 알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확연하게 아는 스승이 있다면 자기가 너무 시원하게 아니까 너무 간단한 방식으로 자기만의 쉬운 방식으로 딱 설명해 줄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려운 얘기를 어렵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실력자가 아니다. 진짜 어려운 얘기를 너무 쉽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게 완전히 체화가 됐기 때문에 너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과학자 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 깊이 연구한 사람과 하고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은 또 달라요. 전달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그거를 그냥 존재로 흡수해 버리면 너무 쉬운 언어로 쉽게 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금방 전해줄 수 있죠. 여러분도 내가 확실하게 알면 자신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너무 쉬우니까 자신 있어요. 내가 금방 알려줄 수 있다. 좀못 다루는 애들도 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그런 자신감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분은 운 좋게 만나면 진짜 대박이죠, 인생에서. 부처님 같은 분을 운 좋게 만났다. 이거는 뭐, 그냥 깨달음을 거저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 그 당시 다 출가한 거예요. 출가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들고 쫓아간 거예요, 부처님을. 그냥, 부처님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법 하나만 보고 따라가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이렇게 많이 발전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처를 실시간으로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그래서 스승은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를, 그냥 법 하나를, 이 불교는 딱한 문제 푸는 거라니까요.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맨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이 텍스트 가지고도 했다가, 저 텍스트 가지고도 했다가, 딴 얘기인 것처럼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 근데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너머에 낙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에 걸리면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걸 듣고 그 말에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그 말을 딱 주워버리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말도 전부 다 여러분 듣고 흘려야 돼요. 그거 제가 하는 수많은 말 가운데 어떤 하나를 딱 쥐고서는 그걸 실제라고 생각해가지고 부처님 말씀 가운데 어떤 하나를 딱 쥐고는 실제라고 해서 그걸 내 인생의 어떤 모토처럼 삼아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하고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 안 돼요. 부처님 이렇게라 했다가 그것도 놔버려라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깨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방편으로 그 말을 했지만 그 말도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낙처라는 말이 있어요. 낙처, 귀결점. 즉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낙처가 있단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제가 가리키면 이것만 계속 보면 되겠어요? 이게 가리키는 낙처를 봐야죠, 낙처.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달은 죽어다 깨어나도 못 봐요. 말에만 걸리면, 방편에만 천착하면. 이걸 계속 보고 있다가 계속 이것만 관심이 있어서 이것만 보다가 나중에 문득 아는 거예요. 어? 아, 이게, 난 이거, 여기 뭐가 있나 보다 해서 여기만 계속 쳐다보다가, 아, 이게 지금 이걸 보란 얘기가 아니라 저 끝에 저걸 보란 얘기였구나 하고 문득 저기를 보는 거예요, 저기를. 달을 본단 말이에요. 그걸 낙처를 확인한다 그래요. 이걸 회광반조라 그래요. 그래서 계속 법이 어딨지, 법이 어딨지 하고 저기 있나, 저기 있나, 저기 있나, 저 말에 있나. 이렇게 바깥으로 모양을 세워놓고 그걸 향해 찾아다니다가 문득 여기 있나 하는 이놈이고 저기 있나 하는 이놈이고 모르겠다 하는 이놈이라는, 그냥 문득 자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알고 모르는 그 모양에 쫓아가지 않고 알고 모르는 아는 이놈, 모르는 이놈, 자기를 확인한단 말이에요. 딱 돌이켜서 알고 모르고와 상관없는 이 간단한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이게.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길이고. 그러니 이거를 진짜
여러분, 제가 이제 법회 할때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문자적인 준비는 하죠. 근데 이 법을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누구나 알수 있을 만하게 좀 아주 쉽게 막 쌈박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설명해 줄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 없을까를 나름 한때 뭐 많이 연구해 봤어요.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진짜 재밌는 게이 공부는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 하고 뭔가 쌈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뭔가 막 정리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 흐릿해진단 말이에요. 선명할 수가 없어요. 명확하게 논리로 이걸 딱 잡으려고 하면 잡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양으로 딱 취하려고 하면 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야 이건 나는 말로 할수 없는데 나 이거 절대 난 말로 못해. 법회할 때 아이고 나는 이걸 말로 얘기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 싶어요. 실제 그게 맞고 어떻게 알려줄까 하고 막 머리를 쓰면 쓸수록 모르겠으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알려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거 다 포기하고 그냥 올라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나오는 대로 짓거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다 보면, 내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지? 이런 방식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방식인데, 내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얘기할지 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나올 말은 나오고 안 나온 말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이거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딱 설명해야겠어요. 네모네요. 정사각형이에요. 바깥에 테두리는 어떻고 하나하나 설명을 딱 하겠어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또 쉬운. 그러니까 이게 어떨 때는 참 말문이 막혀요. 스스로 말을 하면서도. 이게 법이 그래요. 이게 분별의 말로는 이 법을 우리 저 어떤 공식 같은 거딱 공식화 해가지고 그 언어만, 공식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이 법을 깨닫는 방법 해서 책을 쓰죠. 이것만 공부하면 이거 끝페이지 갔을 때 무조건 깨닫는다. 공식화해서 만들어 놓죠. 깨닫는 공식, 견성 공식. 아유, 그거 만들면 대박 날 텐데. 불가능하니까요. 불가능해요. 만들어도 사람들은 그 언어에 사로잡혀서, 왜그 공식 만들어 놓은 그 공식에 사로잡힐 거 아니에요? 낙서를 못 보고 그 언어를 볼거 아니에요? 손가락을 볼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그냥 통하는 거예요.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이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양반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저렇게 어느 날은 말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 소리를 저렇게 자꾸 맨날 뭔가 가리키고 있는데, 뭔가 하나인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겠다. 근데 진짜 가리키려는 게 뭘까? 저 사람이 설명하려고 하는 게 진짜 도대체 뭘까? 하는 거에 그냥 궁금한 마음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심전심으로 그냥 훅 통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거였단 말이야 하고 감을 탁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불린문자예요. 불린문자. 불린문자이기 때문에 언어를 세우지 않는다 하는 말은, 언어를 부처님은 팔만대장경으로 수도 없이 말해놨지만 불린문자라고 또 설명한 이유는 뭐겠어요? 문자를 세우지 않았다. 문자 다 세웠잖아요. 근데 문자는 세우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문자에는 법이 없어요. 문자에 매여선 안 돼요. 경전에 한 구절에 매여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뭐 그것 때문에 막 평생을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문자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뭐 그게 좋은 말이긴 한데 그게 거기도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부처님도 계율 같은 것도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계율이라는 정해진 실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사고치면 사고칠 때마다 하나씩 만든 게 계율이에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고정된 실체로 어떤 문자나 언어, 경전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선지식 스님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지 아세요?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하고 딱 결론짓듯 얘기하지 않고요. 또 전부 다 깨뜨려요. 세워놨던 모든 걸다 깨뜨려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 이건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저건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건 열심히 갈고 다야 될 거고 저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상을 강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책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나쁜 말은 아닌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저거는 절대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절대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의. 좀 구체적인 지침까지 하나하나 내려주면서. 그럼 왠지 모르게 불편해요. 나는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 말에 과도하게 사로잡히면 그걸 절대 하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에는 절대성이 없어요. 즉 쉽게 말해, 어떤 종교는 뭐 술을 먹어도 된다, 어떤 종교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그럼 그게 맞으려면 어떤 종교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어떤 종교는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그게 맞으려면 거기에 절대적인 실체가 있어야 돼요. 고기 먹으면, 술 먹으면 절대 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가슴으로 한번 여러분 질린 자기 가슴에서 다 알아요. 여러분 자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그냥 물어보세요. 고기 먹으면 100% 절대적으로 죄가 될까요? 고기는 내려놓고 술을 먹으면 절대적으로 죄가 될까요? 술한 모금을 이렇게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죄인이 될까요? 그게 절대성이 있겠어요? 고작 술이라는 것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해요. 술은 나쁜 거, 죄니까 먹지 말고, 이거는 좋은 거니까 먹어라. 이런 거. 채식은 좋으니까 해라. 육식은 나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정해놓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리가 정해져 있지 않는데, 그게 맞으면은 호랑이 사자는 천하에 죽일 놈들이에요. 어느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놈들은 최상위 포식자, 즉한 나라를 설립한 임금들, 역사를 보면 제일 성격 포악하고 나쁜 놈들, 제일 많이 죽이는 놈들이, 무시무시하게 죽이는 놈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결국에 올라간다. 제일 나쁜 놈들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인류 학자들도, 역사 학자들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쇼카 왕조차 처음에는 정복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위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각에서는. 뭐가 위인이고, 뭐가 그렇냔 말이에요. 그게 이쯤 되면 모르겠잖아요. 모르겠다니까요. 원래 선악이 따로 없어요. 텅빈 공한 것에다가 의미라는 게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임금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람은 죽였지만 대단하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사람 죽인 건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 만든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실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개념이 나오는 거지. 어떤 걸 정의로 할 거냐, 어떤 걸 선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예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답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에 따라 뭘 중요시할 거냐에 따라서 정의의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이텅빈
이 마음에서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이 삼기 혼기한 이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동기일심인 이 일심, 이 분별 이전에, 모양 이전에, 판단 분별 선악 미추하는 분별 이전에 우리의 근원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이름했단 말이에요. 그 이거는 언어 문자가 바로 분별이니까, 언어 문자랑 분별을 쫓아가선 알수 없다. 그게 이심전심 분립문자라는 소식이에요. 네, 뭐, 아, 이렇게 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요. 그래서 문활 약 분립문자 이하 위심 했어요. 묻는다. 만약 분립문자라면, 이렇게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마음을 삼아야 됩니까?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답한다. 이게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공부할 거, 이제 이 혈맥론에서는요, 끊임없이 견성, 자기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직진심하고 있어요. 가리켜 보이고 있어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무엇이 마음입니까? 그게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대가 나에게 묻는 것이 바로 그대의 마음이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다. 묻는 내용, 내가 대답하는 내용, 거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보세요.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법이 뭡니까? 하고 묻든지, 뭐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동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묻거나, 뭐 마음이 뭡니까? 묻거나, 깨달음이 뭡니까? 하고 묻거나, 물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답하는 사람이 묻고 나서, 아, 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 우린 그거 관심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저 스님이 어떻게 대답하지? 저 스님의 대답 속에 마음이 있겠구나. 저 스님의 대답한 그 내용을 잘 파악해 보면 거기서 마음을 알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가 마음이다 하면 그게 왜 마음일까 하고 그말 속에서 마음을 찾는단 말이에요. 물었으니까, 답을 했으니까 답한 내용 속에 답이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100% 생각하잖아요. 그 모양 쫓아가는 거예요. 말 쫓아가는 거예요. 분립문자가 아니에요. 스승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스승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스승이 답하고 있는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하든, 뜰 앞에 잣나무 하든, 뜰 앞에 측백나무 하든, 뜰 앞에 소나무 하든, 뜰 뒤에 개나리 하든, 마삼근 하든, 밥이나 먹어라 하든, 어디 사니 하든, 차나 한잔해라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말의 내용에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의 내용에 법이 있지 않아요. 마 삼근 할 때, 마할 때, 마 하는 이게 마음이에요. 삼 하는 이게 마음이고. 스승의 입에서 말 떨어지기 전에 자기에게서 그 답이 있다면, 그래서 질문이 바로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마음을 삼습니까? 무엇이 마음입니까? 무엇이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입니까? 할때 이게 마음이고.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질문하고 어떻게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늘 이렇게 쓰고 살잖아요. 질문도 하고 말도 하고 배고프다 하고 이 마음 가지고 보고 이 마음 가지고 듣고 마음 가지고 뭐 느끼고 감각하고 생각하고 길을 걷고 이 마음이 다 하잖아요. 마음이 아까 아침 먹은 거 소화시키고 있고 여러분 나이도 들게 하고 있고 다이 마음 하나가 한단 말이에요. 마음 하나가 해요. 마음 하나가 여러분이 지금 손을 이렇게 꼼지락 하시든 저쪽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든 이쪽에서 꾸벅꾸벅 졸든 이게 한 마음이 동귀일심, 일심이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 제 마음 다른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 대기대용으로 우주 전체가 바로 마음이에요. 이게 대기, 큰
기관, 마음이라는 기관이 대용으로 전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작용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게 전체작용이에요. 제가 숨 들이쉬고 내쉬는 게 전체작용이고, 목마를 때물 마시는 게, 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거는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실체가 없어요. 이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건 똑같은데 얘가 뭐, 뭘 자기가 있어요. 뭔가 자기라는 실체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얘가. 아까 이 소리 보고 좀 이따가 왔다 갔다 해보라 그랬어요. 나이도 먹고 밥도 먹고 말도 하라 해보세요. 제가 뭘 하겠어요? 법이에요, 법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내가 한줄 알았잖아요. 나는 내 개성이 있는데? 저 사람과 난 다른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마음이야? 그한 마음이 어떻게 저 사람도 쓰고 나도 쓰지? 말이 돼? 말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나라고 느끼는 이유는 내가 살아오던 습습업습에서 업식이라 돼가지고 업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다르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온 환경과 행위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배운 게 다르잖아요. 식이 다르잖아요. 업이 다르고 식이 달라요. 반복하면서 살아왔던 식이 다르니까 나는 그 반복하면서 살아오면서 배워왔던 업식이 달라서 업식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착한 엄마 아빠 밑에서 산 아들은 어떤 일을 봤을 때 착한 쪽으로 반응을 하고 좀 이기적이고 좀 욕도 하시고 이러는 부모님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그런 반응을 해요. 아닌데요. 저는 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늘 착한 짓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쁜 말도 한마디 했는데요. 그거 왜 했을까요? 그게 완전 인연 때문에 했어요. 어떤 인연이었겠어요? 그렇게 확 반전하는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늘 똑같은 걸 하다가 어제 누가 한마디 나한테 했거나 너는 맨날 그러더라? 뭐 변화가 없어? 이랬든지 아니면 TV에서 뭔가 너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든지 무조건 착한 사람 컴플렉스도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여기에 뭔가 나의 이익이 걸려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인연이 딱 와버리면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하기도 해요. 근데 그걸 자기는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 인연 따라 흩어지는 거예요. 반야심경에 아예 뭐 부처님 가르침에 오온이 공하다라는 게 수상행, 행온이 의지예요. 행온 의지. 의지작용이에요. 욕구, 의지. 그게 공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기 욕구가 정해진 계속 가는 욕구가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에 제가 한때 여행 엄청 가고 싶고 막 이러더니 전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뭐 가나 마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의지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땐 그게 난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의지도 계속 달라져요. 나이 들면 또뭐 하고 싶지 않아지기도 하고 의식도 계속 바뀌고. 뭘 가지고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할 수가 없는데 신기하게 이렇게 보고 해석하는 건내 업식이 하지만 이 보는 이 자체, 듣는 이 자체, 분별 이전에 첫 번째 자리에서 보고, 듣고, 알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반응하고, 뜨거운 물 오면 아 뜨거워하고, 이거 완전 전자동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은 운전하려고 차에 딱 앉아도 운전 전자동으로 해요. 나는 딴거 하고 있었는데. 라디오 듣고 딴거 하고 있었는데. 딴 생각 심취하고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도착해 있어요. 이 발이, 손발이 전자동으로 그냥 운전을 시켰단 말이에요. 마음이 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내 에고로서의 마음, 내 개인, 개체적인 자아의 마음이 한게 아니라 걔가 하는 거는 뭐냐 하면 분별. 이게 옳고 저건 그르고 이건 좋은 일 저건 나쁜 일막 분노하고 화내고 탐진치 삼독심 일으키고 하는 이거 안 하면 절대 안돼 하고 막 이런 고집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 자기 에고가 하는 거죠. 근데 근원적으로 그 에고의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에고의 작용 이전에 그냥 보는, 듣는, 말하는, 질문하고 행동하고 배고프고 길을 걷고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누가 하냔 말이에요? 뭐가 하냔 말이에요? 마음이 한다, 마음이.
마음 하나가예요, 마음 하나가. 이게 진짜 자기예요, 자기 본래 면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본래 면목이 여러분 거, 제 거가 달라요?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우리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이 지금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한 마음이 가난하게 살고 한 마음이 부자로 살아요. 한 마음이라는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이 저 가난한 육신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배고프면 나도 모르게 첫 번째 자리에서 첫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전부 다? 너무 힘들고 찢어지는 사람을 내가 보면 어때요? 누구나 첫 번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줘야지, 도와줘야지. 바로 반응이 나와요, 사실은. 자동 반응이. 누가 옆에서 뭐가 떨어지는데 그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질 것 같다. 모르고 알고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자동 반응으로 확 잡아줘요. 그건 자동 반응이에요, 그냥. 그 자동 반응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에서 무조건 돕는 거예요, 자비예요. 금강경에 보면 처음에 무슨 보시바라밀 얘기 계속 나와요. 법을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보시바라밀을 하라래요. 삶 자체가 보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임의 자리, 동체드비심의 자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에서도 보시바라밀이 제일 먼저 나와요. 보시바라밀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성을 깨달으면, 이 한마음을 깨달으면 그냥 저절로 삶이 보시예요. 그게, 그래서 그 보시바라밀을 제일바라밀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